언제나 모였다 하면 시끌벅적한 원어민. 아이들 씻기기부터. 아 잘했다. 아 잘했다. 옷 입히는 일까지 모두 아빠 담당인데요. 다둥이 아빠로 통하는 김길주 씨는 1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한부모 가정에 합류한 싱글 대디입니다. 난치성 희귀암 위암으로 판정이 떨어지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그 뒤로 퇴원을 못했으니까. 아이들의 설아는 한 건물 2층에 살며 양육에 동참하고 있는 친할머니의 심기를 건드리기 일쑤죠. 이거 민우 형한테. 강희 이게 뭐야? 어?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이 뭐 막 자라고 막 대먹고 막 이랬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졸래. 저 똥꼬. 내겼다. 딸 하나의 사내 아이가 넷이다 보니 사건 사고는 기본. 형제의 난으로 결국은 울음보를 터뜨리는 넷째 민호. 얘 이건 뭐야? 극성 맞은 아이들을 상대해 악역을 자처하는 할머니. 뭐라 그러면은 그거 싫어가지고 벌써 표정이 틀려지는 거 봐. 오늘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너.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자상하기만 한 아들과의 훈육 마찰. 과연 모자와 오남매 모두 행복한 육아 비결은 뭘까요? 오남매 보금자리가 있는 서울시 금호동. 딸 하나의 아들만 넷이다 보니 모였다 하면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는데요. 둘째 민재에게 장난을 치는 넷째 민호. 지 말라고. 또 다른 아이들은 만화 영화에 푹 빠져 있는데요. 한 시간 넘겠어. 야, 얘네 텔레비 틀지 말라 그랬지. 어? 텔레비 틀지 말라 그랬지. 텔레비 꺼. 응? 너 맞아. 매 든다. 민원. 온 집안이 떠나갈 듯 대성 통곡하는 여 녀석이 바로 원엄매 애교 담당 막내 민원입니다. 오만 할머니의 훈육 방법에 아빠는 화가 납니다. 민원이 숙제하라고 했어. 숙제했어. 오늘 숙제했다고? 응. 그리고 텔레비 보잖아. 나랑 앉아서 아까 공부했다니까 뭘. 애들 이제 컴퓨터 하면 민원이가 가만히 있냐? 또 하려고 그러지? 쟤도 하려고 그러지? 살살 타일러서 가르치는 아빠. 컴퓨터 안 돼 이제. 이리 와. 너 많이 했잖아. 그 다음 나야. 많이 했잖아. 나 꼴찌만.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엄한 훈육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보통이야 칠 수 있죠. 근데 애들한테 내 기분이 상하다고 애들한테 화를 내는 거는 기분이 좀 그래요. 1년 전 위암으로 떠난 며느리의 빈자리를 채우며 한 건물 2층에 살면서 오남매 양육에 동참하고 있는 친할머니 이정열 씨. 할머니의 요즘 최대 고민은? 저기 밥을 안 먹어. 너 뭐해? 또 밥이 그대로 있잖아. 밥을 늦게 먹는 넷째 민우입니다. 습관이 잘 안 고쳐져요. 민우는. 밥 먹기 1등은 누굴까요? 셋째 민지와 김민지 선수. 공동 1등은 첫째 민성이. 김민호 선수 1등. 약간 힘들어 그런 거야. 민성이 1등.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내려갈게요. 민우의 식습관을 바꾸려고 그동안 간식을 줄여도 보고 먹던 밥그릇을 뺏어도 봤던 할머니.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개선되질 않았는데요. 자기도 답답하거든 너무 늦게 먹으니까. 할머니의 호통이 이어질세라 밥그릇을 들고 냉큼 자리를 뜨는 민우. 일어나서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봐줘.
빨리 먹으라고만 그래놓고서는 이제 네가 이제 속이 뒤집어지면 그냥 어? 애 야단칠까봐 내려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너무 까싸고 돌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가 버릇이 안 고쳐지잖아. 알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좋게 좋게 하자고. 엄마 또 속을 지나게 하지 말고. 아우 내가 막 또 왜 그래?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시정일관 자상한 훈육만을 고집하는 아들 때문에 서운한 어머니.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거를 떨쳐버려야지. 솔직한 말로 어떤 데는 정말 그냥 계속 누워있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생기는 고민과 걱정에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자녀교육의 멘토 이보영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어떤 생활습관이나 이런 거를 키우는 거에 되게 주력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얘가 내 애는 아니야. 내 자식은 아니에요. 얘 누구 자식이에요? 우리 아들 자식이에요. 손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이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육아의 책임자라는 걸 인식을 시켜야 돼. 내가 너무 많이 떠안고 하면 책임감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의견을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님도 좀 더 괜찮은 뭐 육아법이든 고민을 지금보다는 더 철저하게 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끌고 할머니는 따라가는 그래서 선장과 항해사가 분명한 그런 어떤 역할 구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와의 훈육 마찰로 상담소를 찾은 아빠 김길주 씨. 네, 반갑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우리끼리 여기서 작업을 해봅시다. 아무거나 잡고 낙서를 해주세요. 낙서. 한번 종이에다가 대고 나서 동의해서 떼면 끝이에요. 아이들의 현재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낙서 테스트 시간. 5남매 테스트 결과가 궁금한데요. 자, 이걸 보시고요. 그 그림에서 지금 요 안에서 뭐가 찾아지는 게 있어요. 사람이요. 사람. 네.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세 글자. 아니. 찾은 사람. 아버지. 아버지. 네. 복잡한 낙서 한가운데서 아빠를 찾은 민재와 찾아지는 게 있어요. 민우. 하트. 엄마의 자리가 그리웠던지 하트를 발견한 민우. 넷째 아이는 하트가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한테는 지금 어머니 같은 사람? 그런 경험을 아이는 원하는 것 같아요. 특히 넷째 같은 경우는 애기 엄마가 아예 끼고 살던 케이스였거든요. 엄마가 없다 보니까 관심병이라고 그러나?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 거에 집중을 못하고 남들 얘기를 하는 거에 하나하나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밥을 먹을 때도 남들보다 되게 너무 늦어요. 밥을 못 먹는 부분, 안 먹는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 아이한테 밥 양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밥그릇 좀 큰 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아이가 상대적으로 이것은 내가 해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너 먹을 거야. 틀림없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이걸 먹으면 기운이 날 거야. 좋을 거야. 이런 마음에 그걸 품고 좀 기다려주시면 아이가 좀 식사를 할 거예요. 평상시 폭력성이 심한 둘째 민재의 결과는 어떨까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그림 속에서 아빠가 나왔는데 어떤 형태든 아빠가 이 안에 아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아빠가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좀 폭력적이고 또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밖에서 겪었던 안에서 겪었던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들을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그 남아있는 에너지를 아빠랑 함께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님이랑 달리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공놀이 같은 걸 해도 좋은데 한번 아이의 상태를 몇 번이라도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전에 적용할 일만 남았네요. 그날 오후. 떠나. 뭐? 저거 내 거잖아. 채널 독점 중인 형 민지의 맞쇼. 안 돼. 리모컨을 뺏으려고 하는데요. 뺏겠다. 성공의 세레모니와 함께 얼씨 않는 넷째 민우와 막내 민원이. 야, 민지 우디가 좋아하는 거 뭐죠? 동생들에게 리모컨을 뺏긴 민지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형의 공격에도 리모컨을 사수한 민우. 알았지. 민재를 더욱 자극하는데요. 5남매 중 유독 폭력성이 강한 민재는 작은 장난에도 폭력을 행사합니다. 아, 진짜. 쉽게 내가. 야, 민재, 민우, 이렇게 싸워. 아빠에게 현장 건거대 급소환된 형제. 서로 양보 그러면 안 돼? 너랑 제일 가깝잖아. 니는 한참 어리니까 말이 아직 안 통하고. 좀만 양보하고. 네. 나도 꺼져줘. 네. 민우도 형한테 그러지 말고. 아빠가 나서지 않고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민재의 폭력성. 내 새끼들. 어휴.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이제 뭐 다투거나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한 몇 번 정도씩 연락이 왔었고요. 집에서도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고 그런 적이 뭐 다독거리는데 그게 쉽지는 않네요. 애들하고 밖에서 이제 야외 활동하고 공차고 놀이하는 거를 많이 이제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5남매와 함께 축구장을 찾은 아빠. 아내가 떠난 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 중이죠. 모처럼 아이들과 땀 흘리며 운동할 수 있어서 1대5 아이들과 한판 승부해도 행복하네요. 엄마가 떠난 후 폭력성이 심해진 민재. 5남매 중 키도 크고 활동량도 많은 민재가 그동안 동생들과 한 방에서 놀려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밖에서 한층 더 밝아진 민재입니다. 좋죠. 밖에서 운동하면 좀 제가 짓궂어. 평소 내성적이고 혼자만 잘 놀던 민재의 반전에 아빠도 놀라운데요. 짜증내는 얼굴도 좀 사라지고 방글방글 웃고 밖에서 이렇게 막 공차면서 노는 게 애들한테 스트레스 푸는 거에는 좋은가 봐요. 공차고 놀이하는 거를 많이 이제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활동 자체에 아빠가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발달시켜요. 규칙적으로 지키는 거를 한 3, 4개월만 해도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지고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긴 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를 배워서 나중에는 아빠가 빠져도 이 아이들이 리더 역할을 하면서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기를 저희가 강력하게 이제 권해드리는 거고요. 또 이거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좋지만 아빠 입장에서도 되게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의 그동안 약간은 간과했던, 잘 미처 몰랐던 아이들의 욕구나 성향도 파악하게 되면서 육아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어요. 축구장에서 돌아온 5남매를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의 밥상. 민우 거 밥 콩그릇부터 좀 적게 많이 주나 적게 주나 똑같을걸요? 보세요.
자, 민호 밥. 생긴 거. 오늘은 밥 적지? 응. 이거 형아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겠는데? 응. 평상시보다 훨씬 줄어든 밥. 네. 아빠 이렇게 반찬 챙겨주잖아. 퍽퍽 퍼서 먹어. 아빠와 할머니의 연합작전이 통했던 걸까요? 오늘 민우가 웬일인지 잘 먹네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평소보다는 빨리 먹네. 항상 장난기 많던 요 녀석이 가장 두려워하던 건 밥상. 상담대로 밥의 양을 줄였더니 훨씬 밥 먹는 속도가 빨라지긴 했는데요. 드디어 5남매 중 밥 먹기 꼴찌를 탈출한 넷째 김민우. 민우의 변화에 할머니와 아빠도 기쁩니다. 조금만 기다려. 그런 민우가 대견한 아빠. 근데 오늘은 조금 빨리 먹었어. 밥 그대로 줬으면 마냥이었지. 밥이 그만큼 많이 줄었는데. 지켜보자고. 내가 옆에 앉혀놓고 계속. 그렇다고 아, 그러면 밥을 계속 조금 주란 말이야? 애를 먹여서 건강하게 아니, 만들어야지. 일주일이고 저기 한 2, 3일이고 좀 지켜보자고. 절대 안 빨라집니다. 내가 포기를 한 상태였으니까. 포기가 어디서 포기가. 유별스럽게 넷째만 챙겨요. 그러니까 넷째 놈이 너 앞에서는 까불고 난리를 치고 놀아. 근데 딱 내가 들었으면 벌써 틀려져. 이거 어떤데 내가 너무 눈치를 주나.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유독 부탁했던 민우. 불러줘, 제리야. 대충해줘. 태어날 때부터 합지증으로 발가락이 붙어있어 아빠가 5남매 중 더 정을 쏟는 이유이기도 합니다.